아니 도대체 언제 출근하는 거예요? 어제 그 선생님? 지금 오고 계시긴 할 텐데 잠시만요. 아, 저 재민이 형. 아 마침 오시네. 아니 세진에서 우리 재민이가 급성 심근염이라는데 선생님을 왜 장염이라고 했어요? 진작에 제대로 진료를 했으면 내가 그렇게 무리를 안 시켰지. 이거 명백히 오진 아니에요? 어머니 일단 좀 진정을 하시고요.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내가? 좀만 더 늦었으면 잘못할 수도 있었다는데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. 나 이거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요. 당신 TV에도 나온 의사라던데 나 동생이 기자야. 기사도 낼 거고 고소도 진행할 거고 내가 못할 줄 알아? 어머니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설명드리자면요. 급성 심근염은 초기에 전형적인 증상이 없고 진행 속도도 다 달라서 의사도 진단하기 힘듭니다. 저라도 엊그제 재민이 상태로서는 판단할 근거가 없었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? 뭐 이따위 의사들이 다 있어? 아, 저 어머니 제가 여기 원장입니다.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죠. 아 원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. 비켜! 아니, 어머니 작가님은 되니까 저랑 얘기 좀 하고 하시죠.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, 저도. 그런데... 그런데 뭐요? 아니, 왜들 인정을 하네, 이병헌 사람들은? 남의 애를 사지로 몰아놓고 진짜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니에요? 저기, 어머니. 말씀 중에 죄송한데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. 또 뭐요? 제가 어제 트랜스퍼 하다가 재민이 진료 차트를 봤는데요. 기록을 보니까 윤 선생님이 그날 밤이라도 열이 나거나 아이 상태가 악화되면 응급실로 와야 된다고 고지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날 정말 아무 증상이 없었나요, 밤에? 그날 재민이 상태를 보면 분명히 밤에... 아니요! 난 못 들었는데요, 그런 말! 아, 차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못 들으셨다고요? 네! 못 들었어요, 난! 다 필요 없고 미리 예고해 두는데 난 바로 행동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알아요! 아니 무슨 저런 막무가내가 다 있어? 자, 병원 법무팀 통해서 잘 해결할 테니까 진정해. 너무 흥분했어 너도. 나야.